안녕하세요. GPG입니다. 오늘은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스피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머릿속에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셔터 스피드는 이렇게 30초부터 1초까지, 여기는 2부터 이렇게 해서 8초까지 있는 이 부분은 분수죠. 과거에는 요게 다 요렇게 그냥 숫자로만 쓰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요렇게 점점이 표시가 되죠. 요즘 카메라들은 여기에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쓰여 있는 카메라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8000분의 1 요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 요 분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2, 4, 8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숫자만 써 있다라고 하면 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 위에 이렇게 땡땡 표시가 있다 그러면 이 숫자들은 초라고 읽으면 됩니다. 몇 분의 1초가 아니라 그냥 초 단위입니다. 30초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진에서 30초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8000분의 1초는 1초를 이렇게 1초가 딱 나눠져 있으면 이거를 8000개로 쭉 해서 쪼갠 것 중에 1초 요만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죠.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셔터 스피드는 말 그대로 셔터를 눌렀을 때 찍히는 그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셔터의 스피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알고 있으면 찍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셔터 스피드는 뭐 몇 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저것 아 다 그렇게 막 말씀을 해주시고 배우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셔터 스피드는 천천히 찍고 빨리 찍고 그게 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은 것들이 있다. ISO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ISO는 선명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셔터 스피드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 모두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 밝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밝기는 조금 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요. 일단 간단하게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갈수록 밝기는 밝아집니다. 셔터를 오래 열어놓기 때문에 빛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밝기는 어두워집니다. 셔터를 순간 착 열었다 닫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든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밝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합하는 부분에서 알게 될 텐데요. 그냥 이렇게 끝낼게요. 그리고 셔터의 스피드라고 했는데 셔터의 스피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30분의 1초 밑으로 사람이 손으로 들고 찍기가 힘들다. 그리고 60에서 125분의 1초 사람이 손으로 들고 찍어도 괜찮다. 250에서 500, 이거는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도 찍을 수 있다. 1000에서 2000 요정도 되면 뛰는 사람도 찍을 수 있다. 4000, 8000 아마 2000부터 요정도 이상 되면 떨어지는 물도 찍을 수 있다. 뭐 요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자,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항상 중요한 거, 사람이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알아두시고, 내가 삼각대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못 내려가느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피사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아실 필요 없고, 60분의 1초, 125분의 1초는 사람이 손으로 들고 찍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셔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찍을 수 있다, 느리게 찍을 수 있다, 셔터의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를 찍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지해 있는 물체를 찍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다음번에 설명드리는 거에서 아마 함께 조합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야. 네, 셔터 스피드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셔터 스피드를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예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셔터 스피드를 장 노출이라고 해서 요런 사진들은 많이 보셨죠. 요런 사진이라 청계천의 폭포라든지 차가 지나가는 궤적,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런 사진들은 많이 보셨죠?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장 노출, 셔터를 길게 놨을 때 그때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요런 물방울이 튀는 것들 보이시나요? 물방울 튄 거, 요런 물방울 튀는 것들,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비가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잡힌 것, 요런 물방울이 떨어진 걸 잡는 것, 요게 바로 이렇게 짧게 순간적으로 잡아낼 때, 요게 셔터 스피드라는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들어간다라고 하면
패닝이라는 샷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십니까? 사람은 가만히 보이고 옆에가 움직였죠. 요거하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가운데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는 그대로 있고 옆에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고 움직이는 느낌이 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건물은 그대로 있고 여기 버스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죠. 예, 똑같은 패닝이라는 샷인데 그런 것들은 요 근방에서 네, 속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저 패닝이라는 샷 말고 또 있는데 줌잉이라는 샷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건데 카메라를 그대로 놓고 렌즈를 돌리는 샷이거든요. 가운데 피사체는 그대로 있고 뭔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는 거. 요게 줌잉이라는 샷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촬영을 하면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지금 보여드린 게 줌잉이라는 샷이고요. 요 정도 보시면 다 보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정리. 셔터 스피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셔터를 눌렀을 때 얼마큼 빨리 찍어낼 것인가, 얼마큼 열어둘 것인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세 가지를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